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밀렸고 유럽에서는 방향성이 애매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뉴욕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중요한 지지선들을 전부 다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우선 다우 지수는 32,000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S&P 500도 4,000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1% 하락을 하게 되면서 12,000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날 3대 지수 모두 다 부진한 흐름을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연준, 두 번째 채권, 그리고 세 번째가 유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두 분이 얘기를 했었는데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빨리 내려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냈고요. 또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입니다. 언제 되돌릴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강한 긴축에 대한 신호를 계속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역시 연준은 내년에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이런 금리 인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연준 총재들도 계속해서 강한 매파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보여줬었는데요. 바로 단기물인 2년물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물은 거의 전 거래일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년물이 지금 1% 이상 더 높아지게 되면서 14년 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염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2년물 국채 상승이 두드러진 만큼 시장에서는 앞으로 75BP 그 이상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냈던 게 유가 관련된 종목이었었는데요. 간밤에는 이런 유가도 여실없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5%나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산유국들이 감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어제 4% 급등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 통신사에 따르면 산유국들이 현재 감산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고 있고 또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전 섹터가 다 밀려 내려갔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금 전에 지금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3.3% 하락했고요. 그 다음이 소재, 산업재 순서가 되겠는데요. 소재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종목으로 나와줬고요. 또 상대적으로 반대로 금융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채권 침체보다는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선방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은행주 정도밖에 안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던 종목들이 우세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 시장에서 이런 단기물이 급등을 했다라는 점, 금리 인상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키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있었었는데 이날은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시장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모두 다 0.5% 올랐고요. JP모건 체이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하락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반도체부터 체크해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3% 또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증권사에서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CT그룹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10년 만에 최악의 반도체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투자자들의 심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간밤에는 상대적으로 덜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2%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쪽도 1.2%대 상대적으로 좀 덜 밀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장비주 쪽에서는 전반적인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 리서치 모두 다 2%대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인텔 쪽도 하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증권사 번스타인 쪽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날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인텔도 이날 2%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반도체가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성장주들한테도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대형 IT 종목들은 이러한 같은 관점에서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밀리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이날 유독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5% 밀려 내려갔는데요.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기차 전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매각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테슬라도 하락을 했고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콜라라든지 루시드 모터스 전부 다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오늘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재 체크해 보겠습니다. 밑쪽에 있는 상황인데요. 곡물 가격도 떨어졌고 그리고 금속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유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상품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산업재가 그대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은행주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봤지만 산업재 쪽에서는 경기 침체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내려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곡물과 관련해서는 캐터필라 그리고 디어앤 컴퍼니 2% 3%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속과 관련해서는 시총 규모가 작긴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여기다 몰려 있는데요. 소재 쪽에 있습니다. 프리프트 맥모란 그리고 뉴코어 5% 3%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이날은 악재를 중심적으로 다 시장에서 봤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바이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생각보다 나은 실적에 선방을 했습니다. 매출이 103억 2,9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54달러. 시장의 전망치 자체가 워낙에 좀 낮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약간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종목은 상승했지만 결국에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이런 매출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하락을 한 것인데요. 우선은 낮아진 눈높이에 비해서 객관적인 내용에서는 다 부진했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리고 총 마진까지 모두 다 약간씩은 점점 부진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좀 더 해석이 되면서 장 후반에 밀린 거고요. 이날 베스트바이 초반에 강했던 것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1.6%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서 이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 루시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이게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빚이 느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최대 8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 밀려 내려갔습니다. 루시드가 5.9% 하락을 했었고 이날은 스타트업 전기차인 루시드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전기 트럭을 만드는 니콜라까지 수소 트럭이죠. 까지 전부 다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이날은 전기차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진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75BP 다음 달에도 올릴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유럽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75BP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장중에 좀 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0.5% 올랐고 프랑스 CAC 지수와 영국 다시 재개장했습니다. 지금 0.1%, 0.8%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 심리를 약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은 유럽 중앙은행의 집행위원인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의 매파 발언이 있었는데요. 유럽도 다음 달 9월에 75BP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경제 지표로도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날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는 상품 시장에서 그대로 나왔는데요. 자, 우선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5.5% 하락하면서 91달러, 거의 80달러 근처까지 도달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유로존에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자극이 됐습니다. 무려 3.3% 하락을 하면서 8,000달러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은 역시 유럽, 미국 모두 다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담을 느끼면서 0.7% 하락했고요. 이렇게 금리 인상에서 약간 이 단기물의 움직임이 강했던 그런 채권 시장이었었는데요. 10년물도 동반해서 약간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1%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떠한 소식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3일 연속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하루였는데요.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6월 전미 주택가격지수는 연율 1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치였던 19.4%에 미치지 못했고 지난 5월에 기록했던 19.9%에 비해 상승폭이 감소한 결과를 보이면서 4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측은 몇 달 전부터 관측되기 시작한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세가 2월에도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상승률 둔화와 가격 하락세는 다른 문제이며 주택가격은 여전히 견조한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감산 전망과 리비아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오늘은 5.5% 급락하면서 증시에 또 다른 악재가 됐으며 여기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고강도 금리 인상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증시에 또 다른 하락 압력을 가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 실질 금리를 제로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를 둔화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윌리엄스 총재가 파월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그가 맡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은 연준과 금융시장이 실제로 접촉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이런 점 때문에 돌아가면서 FOMC의 표결권을 갖는 다른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과는 달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항상 표결권을 갖고 있다면서 윌리엄스 총재가 제롬 파월 그리고 레일 브레너드 연준 부의장과 함께 연준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3인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사실상 좌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향후 몇 달간 주식 전망이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투자 비중을 비중 축소로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이클 스트로백은 주식 시장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것은 곧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는 뜻으로 자산 가격 변동이 심화되는 시기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즉 상반기처럼 S&P 500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는 것과 같은 변동성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에 따라 몇 달간은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자산 배분에서 주식 비중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 및 재무 목표에 맞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투자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뉴욕 시장에서도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전반적인 종목세들이 다 하락을 했은 가운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어떠한 소식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에 총 3,69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최대 수혜 업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미국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 업체 퍼스트 솔라가 미국 남동부 지역에 12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패널 공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0.5%가 상승해 122달러 3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청정 에너지를 위해 지정된 미국 정부의 지금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에 지으려던 공장을 연간 3.5기가와트 용량으로 미국 내에 짓기로 한 건데요. 이 공장은 2025년에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하이오주 공장 역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1억 8,500만 달러로 추가로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오하이오 공장 외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국 남동부에 짓는 이 공장이 가동되면 회사는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이 2025년까지 10기가와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8월 민가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약 30만 건이며 이어 8월 시카고 지역 PMI 지수, 전미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베라 브래들리, 브라운 포맨, 디자이너 브랜즈, 옥타 잉크, 샘테크 코프, 리바 시스템스, 파이브 빌로우, 퓨어 스토리지, 반센 노블 에듀케이션, 그리고 쿠퍼 컴퍼니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